그랜드 에디셔널 큐브 과감히 두 개를 사고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무기를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좀 옵션이 에디가 없어가지고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감정비가 들지 않습니까? 80만원이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100번을 돌리면 8천만원, 그죠? 그럴 때는 어드벤처 코인샵을 가서 시니어 감정 돋보기 100개 교환권을 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료로 감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하하하하. 아니 일단 까야지요. 그럼 무료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도 이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유니크가 안 갔던 것 같아 기억으로. 그래도 유니크 최소 유니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니크 15%까지 찍어줘야지. 못해. 아 쉽지 않군요. 에디가 확실히 너무 안 가긴 하네. 아 벌써 12억 쓴 겁니까? 12억 만에 그전에도 많이 돌려가지고 아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공 15퍼냐 레전이 먼저냐의 싸움이군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나오면은 써야죠. 뭐라는 거야? 레전에서는 옵션 띄워야지. 역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레전드 쉽지 않은데 공 15퍼도 쉽지 않아. 아 벌써 다 썼군요. 에디셔널 큐브를 두 세트를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써야겠지요. 야, 세 줄 옵션이 나오긴 했는데 12, 13, 14, 15 15%보단 좋은 걸로. 아, 이걸 써야겠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보보 000이 됐군요. 저렇게 쓰고요. 엠블럼도 엠블럼이 더 많이 들어갔을걸. 엠블럼도 좀 유니크는 쓰고 싶은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엠블럼은 진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유니크를 잘 안 가더라고. 에물럼은 진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아 역시 쉽지 않군요. 역시 단단합니다. 단단해. 얘는 못해도 최소 100개 이상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벌써 다 썼나니. 아, 확실히 AD가 너무 헤리야.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안 움직이는 거죠. 아, 벌써 다 썼군요. 아, 빡세네. 엠블라 메디에만 최소 100억 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아, 공이었으면 썼을, 633 아니야. 그럼 썼을 것 같은데. 아, 2탈 6%네. 한 12% 정도 나오면 쓸 것 같아. 그 정도? 근데 야,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유니크도 안 가서. 아,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아, 안 올라간다. 유니크도 힘들어. 벌써 다 썼나요? 벌써요. 아우, 빡세군. 벌써 다 썼네. 내가 보기에는 한 200개 넘게 쓴 것 같아. 에디큐브. 와, 진짜 안 올라간대. 확률이 몇 프로냐.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아, 채널이 문제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와우, 안 올라가. 안 돼, 못 띄우겠는데? 못 띄우겠어.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너무 빡센데. 와, 드디어 올라왔다. 드디어. 드디어 올라왔어. 드디어. 아! 아, 만족해? 아, 너무 많이 썼다. 205개. 최소 내가 보기엔 한 300개 들어갔을 것 같은데. 300개 11억 100, 한 120, 110억 그 정도 쓰고 12%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데미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는 쓰고요, 나중에 기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자.